이번엔 최보윤쌤이 추천하는 이색운동. 요가 매트처럼 생긴 판에 붙어있는 수상한꾼들, 이거 어떤 운동인가요? 네, 이건요, 다빈치 바디보드라는 운동입니다. 이 필라테스의 일종인데요, 필라테스와 밴드 운동을 결합한 운동이라고 해요. 이 보드에 부착된 6개의 밴드가 있는데 이 밴드를 이용해서 부위별로 개별 운동이 가능한 운동입니다. 보드에 붙은 밴드를 이용해 전신의 근육을 사용하는 고강도 운동. 먼저 허벅지와 무릎이 수평이 될 때까지 앉았다 서는 다리 운동부터 시작하고요. 이때 다리를 펴며 밴드를 쥔 팔도 쭉 뻗으며 밴드를 팽팽하게 당겨줍니다. 몸 전체가 긴장하는 게 보이죠? 바디보드 운동법이어서 그런지 밴드를 손에 잡고 하니까요. 하체 운동만 되는 게 아니라 상체 운동도 되면서 전신 운동이 되니까 칼로리가 훨씬 많이 소모가 되는 것 같아요. 땀이 주룩주룩 나고 있습니다. 최보윤쌤, 이제 시작인데요. 윗몸 일으키기와 동시에 밴드가 팽팽해지도록 다리를 들어 올리면 복부를 자극함과 동시에 다리 근육까지 사용하는 일석이조 운동. 아이고, 최쌤 괜찮으세요? 다른 분들은 무리 없이 거뜬하게 해내시네요. 마지막 힘을 짜내는 동작 끝. 어머,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복부랑 뭐 허벅지랑 척추 길이끈이랑 다 쓰이는 것 같아요. 이게 한 가지 동작만 되는 게 아니라 뭐 여기저기 다 전신 운동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너무 힘든데 데려오신 거 아니에요? 너무해요, 피디님. 하우스는 최보윤쌤을 사랑해요. 숨을 마시고 큰 공을 앉는다 생각해요. 후. 이번엔 옆구리와 복부, 다리, 팔까지 전신의 근육을 사용하는 자세인데 자꾸만 무너지는 우리 최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봅니다. 온 우주의 힘을 모아 버텨야 한다, 버텨야 한다. 자꾸 하다 보니 오기가 생길 듯 말 듯. 마지막은 밴드를 감은 다리를 가슴 가까이 빠르게 차고 올리는 고난이도 동작. 조금 주춤하는가 싶었는데 곧바로 동작을 따라해내는 최쌤. 자세가 완벽하죠? 역시 하우스 공식 운동 마니아답네요. 스트레칭까지 하면 마무리까지 완벽. 해보시니까 어때요? 그냥 일반 필라테스 요가 동작이랑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그 운동을 하고 나서부터 좀 근력이 좀 강화되고 살이 많이 빠졌어요. 네. 네. 뛰는 동작에서 땀 흘리는 거하고는 굉장히 틀린 것 같아요. 천천히 근력 운동하면서 땀 흘리면 굉장히 개운하고요. 굉장히 좋더라고요.